h a l u i i is the capital city of Hawaii. This is one of its famous sunsets. 자 멋진 석양, 뭐 야자수, 뭐 이렇게 해변 이렇게 하면 꼭 빠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렇죠? Hawaii의 Honolulu입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이 멋진 석양을 배경으로 문법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자 이번 시간은 문법 연습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책 172쪽이 되겠어요. 자 먼저 A 번, 자 틀린 곳을 고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1 번부터 보죠. A one he was elected the mayor of London. elected는 선출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는 런던의 시장으로 선출되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The mayor 여기가 틀렸죠. Mayor 앞에 관사를 생략해야 합니다. 자 mayor 같이 관직을 나타내는 명사가 보호를 쓸 때는 관사가 생략된다 그랬죠. 자, 바르게 고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답을 먼저 찾아보면, of the trade에서 더가 틀렸어요. 더를 어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over trade 하면, 같은 장사의, 같은 직업을 가진 이런 뜻이죠? 여기 어는 the same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to over trade. 같은 장사의 두 사람은, 즉,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끼리는 seldom agree. seldom은 거의 뭐 많다. 이런 뜻이니까 좀처럼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같은 장사끼리는 화합이 잘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종의 유명한 격언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wo of a trade seldom agree. Three. New York is largest city in the world. 자 다음 3 번입니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다. 이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가장 큰즉 largest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 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의 최상급 그 다음에 명사 이런 식으로 외워두면 되겠죠. 즉 형용사의 최상급 다음에 명사가 있을 때는 최상급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쉽죠? 자 정답을 확인하고 다음 문제로 가죠. New York is the largest city in the world. 4. What beautiful a sight this is. 4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감탄문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감탄문의 어순은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처럼 맨 앞에 와이 오는 경우에는 w t 을 쓰고, 어나, or, 언을 or, 쓴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자, how를 쓰는 경우에는 how, 형용사, 어나, 언을 or, or, 쓰고, 그 다음 명사, 이런 어순이 되죠. 자, 그럼 정답이 뭘까요? 그렇죠. What beautiful s i g h t 를 What a beautiful sight. 이렇게 되든지 What을 How로 고쳐서 How beautiful sigh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선 What을 넣어서 고쳐보죠. What a beautiful sight this is.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이런 뜻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What a beautiful sight this is. 5. The all girls went to Pagoda Park. 5번입니다. The all girls. 모든 소녀들이 Went to Pagoda Park. 파고다 공원에 갔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더 오류 틀렸죠? 모든 소녀들 하려면 the old girls가 아니고 all the girls. 요렇게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all 더 명사 이런 옷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Pagoda Park. 공원 앞에는 더를 붙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All the girls went to Pagoda Park. 6. The postman calls twice a day. 6 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하면 그 우체부는 하루에 두번 들른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는 더가 틀렸습니다. 하루에 두번 이렇게 하려면 twice a day 이런 식으로 써야겠죠? 이때 어는 뭐뭐마다 뭐뭐당 이런 뜻으로 per의 뜻이라고 됐습니다. 자 따라서 더를 어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postman calls twice a day. 7. Butter is sold by a pound. 7 번입니다. Butter is sold. 버터는 팔린다. By a pound. 파운드 단위로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버터는 파운드 단위로 팔린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어 pound 에서 어가 틀렸죠. 자 뭐뭐 단위로 이렇게 쓰려면 by 더 단위 명사 이런 식으로 정관사 더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어를 더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8번입니다.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He went by the bus. 그는 버스로 갔다 and came back by the train. 그리고 기차로 돌아왔다. 자, 이런 뜻인데요. 이번 문제는 정말 쉽죠? By the bus. 그리고 by the train. 이렇게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버스와 기차 같은 교통수단을 나타낼 때는 관용적으로 관사를 쓰지 않죠? 그래서, by bus, by train.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He went by bus and came back by train. 9. Tom, the captain of our team, played well. 자, 9번입니다. Tom, the captain of our team. 우리 팀의 주장인 Tom은 played well, p l a y 를 잘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captain과 Tom이 동격입니다. 그래서, the captain. 이 부분이 틀렸죠? 관직이나 신분을 나타낸 명사가 동격으로 쓰일 때는 관사를 생략한다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관사 없이 Captain of our team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무리 Captain이 of our team이라는 어구에 의해서 한정된다 할지라도 앞에 더를 붙이지 않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확인해보죠. Tom, Captain of our team, played well. 10. Man is an only animal that can talk. 자, 다음 10번입니다. Man is only animal. 자, 여기 m a 은 남자가 아니고, 인간. 자, 이런 뜻이니까, 인간은 유일한 동물이다. That can talk. 말을 할수 있는. 이런 얘기죠. 정리해보면, 인간은 말을 할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animal이라는 명사 앞에 only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명사 앞에 only가 올 경우에는, only 앞에 정관사 덜를 그냥 써주죠. 그래서, the only animal.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man is the only animal that can talk 11 the moon shines at the night 11번입니다. The moon shines. 달은 빛난다. at the night. 밤에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at the night이 틀렸습니다. 밤에 하면 그냥 at night 쓰면 되죠. 관용적으로 관사 쓰지 않습니다. 자, 확인해 보고 12번으로 가죠. The moon shines at night. 12 the rich is apt to despise the poor 자 12번입니다. 자 여기서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복수 명사가 되는 용법을 알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the rich는 rich people. 그다음에 the poor는 poor people.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더 rich는 복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동사는 is가 아니고 are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be a t 부정사는 뭐뭐 하기 쉽다 이런 말이고 despise는 멸시하다 이런 뜻이니까 t h e rich are apt to despise the poor.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기 쉽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보고 다음 문제로 가죠. t h e r i c h are apt to despise the poor. 1 3 He felt p a t r i o t r i s e i n h i s h e a r t 자, 13번입니다. He felt 그는 느꼈다 p a t r i o t r i s e i n h i s h e a r t 자, p a t r i o t 은애국자라 r 뜻이죠. 그의 마음 속에 애국자가 일어나는 것을, 정리해보면, 그의 마음 속에 애국자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자, 이런 말이 되는데, 애국자가 일어난다. 좀 해석이 좀 어색하죠? 자, 이 말은, 그의 마음 속에서 애국심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런 말이겠죠? 따라서, patriot,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더 플러스 단수부통 명사는 추상명사가 되는 용법이 있었죠? 자, 여기서는 애국자를 느낀 것이 아니라 애국심을 느끼는 것이니까, patriot 앞에 더를 붙여서 the patriot 이렇게 되면 patriotism 즉 애국심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p a t r i o t 앞에 정관사 더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felt the patriot rise in his heart. 자 다음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는데요. felt the patriot rise. 자이 부분을 좀 봐주세요. 지각동사 felt 그 다음에 목적어 the patriot. 그 다음에 목적버어로 동사운영 rise가 나왔죠. 자, 우리 1장 부정사 편에서 원형 부정사를 배울 때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4번으로 가죠. 14. A pen is mightier than a sword. 14번입니다. 자, 여기서의 펜은 펜그 pen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글의 힘 이런 뜻이죠. 그리고 a sword. 자, 칼이 아니고 무력 이런 의미입니다. 추상적인 의미죠. 자, 이렇게 보통명사가 추상적인 의미로 쓰이려면 방금 13번처럼 더 플러스 보통명사 이런 용법을 써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더 펜은 글의 힘, 즉 문을 의미하고 더 소드, 무력, 즉 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펜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문은 무보다 강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명한 격언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확인해보고 다음 15번으로 가죠. 15번입니다. 해석은 정말 간단하죠? 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이 문장에서 뭐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부정관사 언이 아니고, 어를 써야겠죠? university. 비록 철자가 모음 U로 시작하지만, 발음상으로는 반장으로 시작하니까, 어를 써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I want to enter a university. 16. A woman as she was, she could not sew. 자, 16번이죠? 자, 이거 우리 구장 부사절을 공부할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무관사 명사, as 주어 동사는 비록 뭐뭐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로 양보절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a woman에서 어를 빼면 되겠습니다. woman as she was. 이것은 though she was a woman. 자 이런 식으로 그녀는 비록 여자였지만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so는 바느질하다 이런 뜻이니까 자, 해석을 해 보면 woman as she was. 비록 그녀는 여자였지만 she could not sew. So 바느질을 못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해 보고 17번으로 가겠습니다. woman as she was, she could not sew. 17. I usually go to the bed at 10. 자, 벌써 17번입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나는 보통 10시에 잠자리에 든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The bed에서 더를 빼줘야 됩니다. go to bed는 관용적으로 잠자리에 들다. 이런 뜻이죠. 자, 하지만 go to the bed. 자, 이런 식으로 bed 앞에 정관사 더를 붙이면, 자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그 침대로 혹은 그 침대 쪽으로 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usually go to bed at 10. 18. Ants are working from the morning till the night. 자, 18번이죠. From morning till night.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밤까지 이런 의미로 관용적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the morning과 the night에서 정관사 더를 모두 빼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면 Ants are working from morning till night. 개미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일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확인해보고 19번으로 가죠. Ants are working from morning till night. 19. Mississippi is the longest river in United States of America. 자 19번입니다. 자 여기서 Mississippi 강 이름이죠. United States 미합중국을 뜻하겠죠. 자 우선 강 이름 앞에는 t h 를 써야 하니까 the Mississippi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합중국 또는 연방 국가 앞에는 역시 정관사 더를 반드시 붙여야 하니까 The United States 이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Mississippi is the longest river. 미시시피 강은 가장 긴 강이다.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에서 이런 얘기겠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e Mississippi is the longest river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 A black and white dog were running after the cat. 자, 20번입니다. 자, 여기서 A black and white dog. 자, 이것을 보세요. 까만색과 흰색이 섞인 얼룩개 한 마리 이런 뜻이죠. 자, 그러니까 비동사는 단수형 was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were를 was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lack and white dog was running after the cat. 얼룩개 한 마리가 고양이를 뒤쫓아 달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답을 쓸 수도 있고 검은 개한 마리와 하얀 개한 마리.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관사를 두개써 줘서 A black and a white dog.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물론 두 마리니까 복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사는 복수 동사 were를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A black and a white dog were running after the cat. 검은 개한 마리와 흰개한 마리가 고양이 뒤쫓아 달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관사 하나 차이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꼭두 문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A black and white dog was running after the cat. A black and white dog and a white running after the cat. 21. Many bright young man fails in life because he does not know value of time. 자, 21번입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앞에 many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man을 복수형인 men, 즉 man으로 고치면 되겠죠. 자 하지만 동사가 fails. 자 이런 식으로 단수형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또 because 이하를 보면 man을 he로 받았으니까 many 플러스 복수 명사가 아니고 m a n y p 플러스 단수 명사 이런 형태로 써야겠습니다. 즉 m a n y of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을 해준다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many 뒤에 부정관사 어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곳이 있습니다. 자, value를 보세요. 여기 value는 그냥 막연한 가치가 아니고 시간의 가치. 자, 이런 식으로 of time에 의해서 한정되고 있으니까 정관사 더를 붙여줘야겠습니다. 자, 정리해보죠. Many a bright young m e n 많은 총명한 젊은이들이 fails in life, 인생에서 실패한다. Because he does not know the value of time. 왜냐하면 시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정리해보죠. 시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총명한 젊은이들이 인생에서 실패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Many a bright young man fails in life because he does not know the value of time. 자, 22번으로 가기 전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many어 플러스 단수 명사가 아니고 그냥 many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즉 many 플러스 복수 명사니까 many어에서 어를 없애고 그 다음 man men fails에서 men을 복수형 e m e n 즉 men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fails는 fail이 되겠죠. 그리고 because 이하의 he는 당연히 they가 됩니다. 그리고 does는 do가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Many bright young men fail in life because they do not know the value of tim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22번으로 가죠. 22. He is not such honest a man as you think. 자, 22번입니다. 자, 일단 정답을 먼저 말해 보면, s e c h 를 as나 so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s 혹은 so, honest the man as, 이런 형태가 되겠죠? as 플러스 형용사, 그리고 어나 어을 쓰고 명사 as, 이런 어순인데, 자, 앞에 나시 붙어서 동등 비교의 부정이 되니까 as를 so로 바꿔도 되겠습니다. 자, 만약 s e c h 를 그대로 쓰고 싶다면, 형용사 honest와 부정관사 어의 어순을 바꾸면 되는데, 아니스트는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어'를 써서 'such an honest man as' 이런 식으로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면 'he is not as 혹은 so honest a man' 또는 'he is not such an honest man'. 그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as you think' 네가 생각하는 만큼 이런 얘기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is not so honest a man as you think.' 23. The criminal was sent to the prison at once. 자, 23번입니다. criminal, 범죄자, at once는 즉시 이런 얘기니까 그 범죄자는 즉시 감옥으로 보내졌다. 다시 말해, 수감되었다. 이런 뜻이죠. 자, 틀린 곳은 바로 to the prison이 틀렸습니다. be sent to prison은 go to prison과 같은 뜻으로 투옥되다, 수감되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건물이나 장소 등이 본래의 목적을 나타낸 경우에는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리즌 앞에 더를 빼면 되겠죠. 자, 프리즌은 감옥이란 말인데 건물에 본래 목적인 수감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관사 없이 초프리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criminal was sent to the prison at once. 24. Korean language is very hard to learn. 자, 24번이죠. 자, 먼저 해석해 보면 한국어는 배우기가 매우 어렵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서 코리안 앞에 더를 붙이거나 랭귀지를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의 종류를 표현할 때는 랭귀지를 쓰게 되면 반드시 앞에 정관사 더를 붙여야 돼요. 아니면 그냥 랭귀지를 생략하고 관사 없이 코리안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 Korean language is very hard to learn. 25. They crossed over to America on Mayflower in 1620. 자, 25번입니다. They crossed over to America. 자, 그들은 미국으로 건너갔다. On Mayflower in 1620. 자, 1620년에 Mayflower를 타고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배 이름 앞에는 정관사 덜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배 이름인 Mayflower 앞에 정관사 덜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y crossed over to America on the Mayflower in 1620. 26. Yesterday I visited British Museum. 26번입니다. 어제 나는 대형 박물관을 방문했다이런 얘기인데요. 자, 문제만 봐도 답이 금방 나오죠? 자, 공공 건물 앞에는 정관사 더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브리티시 뮤지엄에 정관사 더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26. Yesterday I visited British Museum. 27. Can you play piano? 27번. 너는 피아노 칠줄 아니 이런 뜻인데요. 자, 악기름이 나왔습니다. 악기름 앞에는 정관사 더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play the pian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쉽다. 그죠? 자, 확인합니다. Can you play the piano? 28. The rich man envied happiness of his poor neighbor. 자, 28번입니다. envied가 나왔습니다. envy는 부러워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부유한 사람은 그의 가난한 이웃사람의 행복을 부러워했다. 자, 이런 뜻인데요.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 happiness를 보세요. 자, 여기서는 happiness가 막연한 행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난한 이웃사람의 행복, 자, 이런 뜻으로, of his poor neighbor에 의해서 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happiness, 이렇게 고쳐야겠죠. 자, 확인해보죠. The rich man envied the happiness of his poor neighbor. 29. He took her by hand. 29번입니다. 그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다. 자, 이럴 뜻인데요. 자, 여기서는 핸드 앞에 덜을 붙여줘야겠죠? take 또는 hold, 그리고 catch 같은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플러스 by the 신체 일부 이렇게 되면 자 사람을 a라고 하고 신체 일부분을 b라고 한다면 a의 b를 잡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관용적 표현이니까 그냥 수거처럼 외워두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핸드 앞에 덜을 넣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took her by the hand. 자, 벌써 A번을 다 풀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겠습니다. B번은 괄호 안에 단어들을 발음 순서대로 배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함께 풀어보죠. B. 1. I have never read story difficult, a uh, such. 자, 1번입니다. I have never read. 나는 결코 읽어본 적이 없다. Story, Difficult, or Such 자, 주어진 단어들을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Such가 나오면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Such a 혁명 즉, Such 다음에 어나 언이 나오고 형용사, 명사 이런 순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Such a Difficult Stor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I have never read such a difficult story. t I want to read thrilling, a, so, book. 자, 2번입니다. I want to read. 나는 읽고 싶다. thrilling, a, so, book. 이렇게 나와 있는데, thrilling 하면 스릴 넘치는 이런 뜻이니까 아주 스릴 넘치는 책을 읽고 싶다. 자,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서는 so가 나왔으니까 어순이 어떻게 됩니까? so형 어명. 즉, so 형용사. 그리고 어나 언을 쓰고 명사. 이런 어순이 되죠? 그래서 so thrilling a book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want to read so thrilling a book. 3. The boy has a knife quite sharp. 3번입니다. The boy has. 소년은 가지고 있다. a knife quite sharp. 자, s h a r p 는 날카로운 이런 뜻이니까 매우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여기는 quite가 있습니다. 자, quite 가 있는 경우에는 s e c h 와 같은 순서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quite 다음에 어나 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uite a sharp knif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미국에서는 a quite sharp knife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자, 확인해 봅니다. The boy has quite a sharp knife. 4. Tell your friends you, a are... What met kind girl. 4 번입니다. Tell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에게 말해라. You a, r what met kind girl. 자 얼마나 친절한 소녀를 만났는지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는 what이 있으니까 감탄문 어순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at 어나 어느 쓰고 형용사 명사 이런 순서가 되면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What a kind girl you m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것을 how를 써서 바꿔보면, how kind a girl you met. 이렇게 되겠죠.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Tell your friends what a kind girl you met. 5. We do not read all we books by the. 자, 마지막 5번입니다. We do not read. 우리는 읽지 않는다. All. We books by the. 자 주어진 단어들로 뜻을 짐작해 보면 우리가 사는 모든 책 이런 뜻이 되어야겠죠. 자 all 있는 경우 all the 명사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ll the books 일단 이렇게 쓰고 우리가 사는 모든 책자 이런 말이 되어야 하니까 관계 대명사절이 뒤에서 수식해 주는 형태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all the books we bu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books와 we 사이에는 타동사 buy의 목적에 해당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된 것이죠. We do not read all the books we buy. 자, not all은 부분부정이죠. 모두 뭐만 것은 아니다. 자 이런 뜻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모든 책들을 다 읽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We do not read all the books we buy. 자, 이것으로 172쪽에 모든 내용을 다 끝냈습니다. 자, 관사 문제는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더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